안녕하세요. 하트케 인사드립니다. 수채화 물감을 파르티에서 남김없이 사용하는 방법과 굳지 않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파르티를 수채화 물감을 짤 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칸에 꽉 채워서 이제 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저도 이랬고요. 당연히 저는 이렇게 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 넘게 이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다가는 결국은 이게 요렇게 굳어버리면서 물감이 많이 남고 지저분해져서 결국은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꿀팁을 오른손잡이용 왼손잡이용 요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쇼츠로 8천 뷰가 넘어가는 이제 내용인데요. 많이 봐주고 계세요. 요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각형으로 왜 이렇게 짜야 되는지. 자, 파레트를 맨 처음에 이제 물감을 사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미술학원 갈 때도 이렇게 뭐 물감을 칸에 꽉 채워서 짜고 하루 정도 말려서 써라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미술 학원에서 처음엔. 근데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물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서 가운데만 파서 쓰게 돼요. 그래서 파레트가 저는 뭐 한 5개 6개 되는데 보통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꽉 채워서 쓰면은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가운데만 이제 파서 쓰게 되고, 자 보세요, 오른손잡이는 왼쪽 측면을 쓰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짜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 칸으로 봤을 때는 자 왼쪽 측면에 벽에 붙여서 삼각형 형태로 물감을 짜 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꿀팁이 되겠습니다. 아껴 두었던 요 이제 홀뱅인 24색 5mm용인데요. 아주 이제 새 물감이라서 지금 마침 있어서 같이 짜는 방법, 파레트를 처음에 물감 채워서 사용하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이름이랑 물감 보는 방법은요, 생명 또는 번호로 이제 낯색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시리즈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D라 써있고 A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시리즈 등급, 이제 고원료 고품질의 그 알료 성분일수록 알파벳 숫자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A등급이 예를 들어 3,000원이다 하면 B, C, D, E, F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이제 시리즈 등급은 나중에 낯색 구매하실 때는 또 한번 체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리즈 등급은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이제 다 A부터 F까지 수채화 물감뿐만이 아니라 유화, 아크릴, 과수의 모든 물감에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감이 마침 있는데요. 이게 테르베르트라는 이제 그 색깔인데, 자 위쪽이 같은 이제 홀뱅 물감 마침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위에 물감이 20년도 넘은 물감. 그러니까 아래 거가 이제 신형, 위에 거가 구형. 구형이 하나가 딱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물감을 짜실 때는 처음에 구매를 하시고 짜시는 방법은 색깔별로 색상별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난색 계열, 초록 계열, 그 다음에 블루 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별로 밝은색, 중간색, 어둠 이렇게 명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순서대로 밝음, 중간, 어둠, 계열별, 명도별 이렇게 순차적으로 먼저 배열을 하시고요. 색상순을 맞추신 다음에 먼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색 이름 또는 넘버를 쓰셔도 되는데 네임펜으로 팔레트에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사용한 다음에 또 물감이 부족했을 때는 짜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색이 엇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색명도 아실 겸 외우실 겸 색 이름을 약자로 쓰셔도 되고요, 풀네임으로 쓰셔도 되시고, 한글로 쓰셔도 되시고, 편하신 대로. 중요한 거는 먼저 색을 아셔야, 색상명을 아셔야 되니까 네임펜으로 이렇게 팔레트에 간략하게
간략하게 본인이 이제 확인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감 양을 적게 짜셔요. 한 줄만 살짝 왼쪽 측 벽에 붙여서 직삼각형 형태, 요 형태로 짜시면 물감을 남김없이 끝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수채화 물감이 상당히 오래 써요.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측벽에 붙이고, 이제 왼손잡이는 반대로 오른쪽 측면에 붙이셔서 기역자형 직삼각형으로 짜시면은 우선은 붓질이라든지 효율이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강생 분들께는 알려드리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은 전공자분들도 저는 현재까지는 유튜브에서도 본 적도 없고 강의로 본 적도 없어요. 예. 자, 그리고 꼭 많이 알려주세요. 공유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효율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물감을 짜신 다음에 꼭 이렇게 캡을 주변을 물티슈로 닦으신 다음에 뚜껑을 닫으셔야지 굳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만 지키면 좀 귀찮더라도 캡을 닫기 전에 물티슈로 입구를 닦은 다음 다시 뚜껑을 닫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굳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붓질이 이렇게 편하게 되면서 물감도 남김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동작이 너무 편해집니다. 꼭 활용해보세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활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